주인, 주인, 내가 퇴근한 거 봤어? 여기 워너비에서 요즘 가장 핫한 디저트 맛집이잖아. 언제 시간 맞춰서 여기 가보자. 그랬었지. 근데 이렇게 맛집 찾는 거 네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도 관심 좀 가져보려고. 워너비 보니까 커플들끼리 같은 취미생활 공유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이제 그 커플들처럼 같은 취미가 생긴 건가? 응? 아, 그럼 우린 주인이 만들고 내가 먹는 걸로 하자. 취미에도 이런 완벽한 분업. 어때? 좋지? 이렇게 된거 그냥 오늘 바로 취미생활 시작해볼까? 환상의 디저트 먹으러 가자고. 조금 멀긴 하지만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가보자. 나 보고 싶었구나, 주인. 네명 중에 내 이름을 가장 크게 부른 것 같은데. 그 이유,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 얼만큼 보고 싶었어? 나는 너 엄청 보고 싶었거든. 아, 그거. 그게 정리하려고. 아니, 그게 저번에 네가 부엌 정리 한번 해야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서프라이즈로 싹 정리해 주려고 했지. 근데 밀가루에 손대자마자 다 터진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야. 샤워한 다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청소해 놓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와버렸네. 어어어. 봉투가 어디 찢어져 있었나 봐. 어? 이거 환상의 디저트 거기빵 맞지? 이거 언제 샀어? 정말 맛있겠다. 우리 얼른 먹자. 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여기 청소는 내가 이따가 다 할게. 그랬어?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들었나 봐. 너 강사 선생님 말 들었어? 와, 그럼 너무 감사하죠. 같이 할 거지? 아니, 주인이 훨씬 잘해. 난 너에 비하면 아직 아기지. 주인, 정리 말고 아까 나 여기서 마주쳤을 때 많이 놀랐어? 그건 여느 커플들이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걸 보고, 나도 너랑 같은 취미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저번에 네가 아직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 나도 농담인 줄 알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베이킹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네가 만들어준 빵들도 많이 먹었는데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너한테 직접 만들어주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혼자 하려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잘안 되더라. 근데 오늘도 실패했어. 원래 혼자 만들어서 멋지게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주인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지? 아, 그리고 아직 내 계획상 남은 게 하나 더 있거든? 생각해보니까 네가 만들어줬던 여러 가지 빵 중에도 저번 내 생일날 네가 만들어준 케이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았거든. 그날에 네가 입었던 옷,
내게 보여준 웃음, 그때 느꼈던 기분 같은 거, 아직도 어제 일처럼 내 마음에선 생생히 느껴지거든. 이런 감정 나만 느낄 순 없잖아. 뭐 생일은 아니지만 축하한다. 그래? 난 똑같은데. 조금만 참아. 집에 가서 실컷 먹게 해줄게. 아주 맛있어서 놀랄 거다.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케이크도 다 만들어 보네. 이거다. 너 웃는 모습 한번 보려고 한 거야. 알지? 내가 케이크 만들어준 오늘 절대 잊으면 안 돼. 안 돼! 주인, 괜찮아? 저 자식이 미쳤나?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 아파? 어디야? 봐봐. 괜찮아. 넌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 혹시라도 어디 아프면 바로 말해. 왔어? 뭐해 주인? 어서 준비해. 우리 빨리 만들어야지. 빙고! 아까 내가 집에서 케이크 먹자고 했잖아. 원래 혼자 만들어서 주인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내가 또 저번처럼 사고를 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같이 좀 만들고 양해 구하려고. 나랑 같이 만들래? 역시 함께 만드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렇지? 자, 어서 먹어봐, 주인. 그럼 우리 서로 동시에 먹여주는 건 어때? 아... 와,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어? 너 자꾸 왜 웃어? 수상해. 지금 장난쳤지? 아니긴, 주인도 엄청 맛있나 봐.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었네. 인정. 난 기껏해야 볼에 살짝, 이마 살짝 묻혔는데. 응용. 넌 아주 그냥 날 케이크로 만들 작정이었지? 잠깐만. 너 아직 얼굴에 크림 묻어서. 여기. 이제 어떡할까, 주인? 난 이번에도 네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